C 메이저 스케일, 개방현 스케일을 잠깐 연주해 볼 텐데요. 얘를 이런 식의 이제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연주해 봤는데, 자, 손가락을 1, 2, 3프렛에 손가락 1, 2, 3을 두고 규칙적으로 쳐주는 거예요. 아, 3프렛은 또 3번이 쓰고, 2프렛은 2번, 1프렛은 1번. 자기 위치를 지켜서 근데 이 3프렛짜리를 막 얘나 얘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이것을 한 칸 왼쪽으로 보내볼게요. 어? 이 너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개방현. 그럼 여기를 6번을 내가 만약에 친다. 6번에 개방현을 친다 하면 1번 손가락으로 이 개방현 위치를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프렛이 있다고 생각하고 누르면서 이렇게 훈련을 일부러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손을 이번에는 0프렛에 1을 놓고 1프렛에 2, 3, 2프렛에 3, 3프렛에 4. 그러니까 1, 2, 3, 4의 손가락을 바깥에 개방현부터 놓고 이 악보대로 쳐보면 얘를 다 눌러보시는 거예요. 누르시면서 개방현이지만 얘를 일부러 누르는 척을 하면서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1, 2, 4, 1, 3, 4, 1, 3, 4, 1, 3, 1, 2, 4, 1, 2, 4 순서대로 움직이면 얘네를 사실 옆으로 갈 때마다 스케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가면 식으로 스케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악보를 보시고 자기의 첫 번째 손가락을 바깥으로도 한번 빼서 개방현일 때 숫자 0이 나오면 이 바깥에 프렛에 1번 손가락으로 누른다는 생각으로 연주를 해보시고 그다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손가락 3개로도 두 가지 C 메이저 스케일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